그렇다면 국소박의 영양을 더 잘 섭취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? 여름철 고혈압 환자나 뇌졸중 등의 이 혈관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건요, 이 땀 속에 칼륨이 빠져나가는 현상 때문인데요. 이 칼륨은 채워주고 또 콜레스테롤은 빼주는 이 국수호박을 혈관 건강에 더 도움이 되도록 섭취하는 방법, 이 국수호박 버무리를 추천합니다.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전부리인 버무리를 국수호박에도 응용한다는데.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국수호박 섭취법, 국수호박 버무리. 먼저 면발처럼 생긴 국수호박 속에 찹쌀가루를 잘 버무려주고, 또 한 가지 특별한 식재료를 넣어준다는데. 국수호박 버무리에 호두를 넣어서 함께 먹으면 이 혈관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섭취법인데요. 이 호두는 이 따뜻한 성질로 찬 성질을 띠는 이 국수호박과 궁합이 아주 잘 맞고요. 또 이 호두에 풍부한 그 오메가3가 이 혈관 벽에 중성 지질을 없애기 때문에 이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. 그래서 국수호박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적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국수호박과 찹쌀가루, 호두를 잘 버무려 약 15분에서 20분간 쪄내면 혈관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국수호박 버무리가 완성된다.